여러 가지 꼬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많이 놀랄 정도였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드디어 휘성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울 음악의 대표 주자로 명실상부 가창력과 음악성을 인정받은 실력파 뮤지션 휘성 씨.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지난 2011년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현역으로 입대했는데요. 이후 육군훈련소 조교로 공부한 휘성 씨. 진짜 사나이에 출연 중인 멤버들의 군가 교육을 담당하는 조교로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표창장을 받을 만큼 성실한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공부 중인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공무 중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았던 휘성 씨가 지난 9일 전역했습니다.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팬들로 가득했는데요. 휘성 오빠 대회 축하합니다. 어서 와. 기다리는 중이랑 불려야지. 그 순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휘성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팬들 곁으로 돌아온 휘성 씨의 모습에 팬들의 환호는 그칠 줄 몰랐는데요. 신고합니다. 병장 최휘성은 전역을 명받았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주선! 조용히 전역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 찌끄찌끄하게 전역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궁극형이 대세인데요. 어느 아이돌 보시면서 힘내셨나요? 에이핑크 크레용팝 노래 듣고 아이고 다들 따라 춤추고 좀 이제 민간인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소감을 마친 휘성 씨는 귀가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의 그냥, 휘성 씨. 어떻게 얘기 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억울했던 휘성 씨의 허심탄회한 고백.